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5회 시작하겠습니다. 용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먹은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이 동네 네 맛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 갈 데 없으면 저희가 이쪽을 하는 가는데요. 네, 이 느헤미야 근처에 맛집이 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책거리라 그러나요? 네, 아 경의선 그 책 거리. 네. 거기도 잠깐 이제 구경 시켜주셔서 갔다 왔는데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용도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이쪽 동네로 살고 싶은데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네. 아마. 돈이 없는 관계로. 그러니까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곽에서 계속.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외곽으로. 그러니까요. 네, 좀 저희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저번 회차에 네. 좀 무풀은 너무 슬프니 악풀이라도 남겨달라고 했더니 또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래서 먼저 용도사님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좀 사연 네. 소개하는 겸 한번 네.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용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에고 에이미 시절부터 들었는데 처음 글을 남겨봅니다. 금책바에서 무풀이 악풀보다 무섭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어요. 용도사님께서 다른 팟캐스트에서 책 소개하신 방송도 듣고는 했는데요. 오. 거기서 추천 도서를 소개해 주셨던 게 좋았습니다. 용도사님 편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도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나 소개되는 작가의 다른 책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건 어떨까 제안드려 봅니다. 와일드카드는 영화이다 보니 영화 이제 팟캐스트다 보니 스포일러의 여부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책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책의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셔도 볼 사람은 보게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책 소개를 해주실 때 텍스트에 충실하게 소개해 주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두 분 사이도 좋은 것 같아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응원합니다. 너무 좀 감동이었어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보니까 이분이 네. 꼼꼼하게 들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토이 5367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예, 토이 5367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이게 저희가 소설 이야기 할 때. 네. 그 편의점 인간 이야기할 때 네. 스포일러 가지고 막 그니까요 고민하던 그 얘기 네네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전 회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니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언제 한번 나중에 언제 한번 꼭 뵈면 네 진짜 네, 차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제발, 또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네. 또 오프라인에서 뭔가 이렇게 공개 방송이나 네, 저희 말고 한 분만 오셔도 저희 셋만 모이면 아, 진짜요? 네, 해요. 저희 뭐 경희선 책거리에서 매주에 만나서 네. 네, 책 얘기합시다. 그래서 언젠가 하여튼 그런 날이 네네. 올 테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때는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실 그 토익 5367이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여러분 악플도 좋으니까요. 네. 무풀 제발 무풀 방지 위원회에서 나와 주십시오. 또 이 팟캐스트라는 게 또 네. 뭐랄까 이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과 소통한다는 게 되게 즐거움이고 네, 많이 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고 네네 또 저희도 또 힘도 좀 나고 예, 소통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용도사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첫날 수요일날 잠깐 그냥 네 한번 훑어만 보고 나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저도 사실 예전에는 네. 서울국제도서전을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전까지 전에도 가봤고 전까지 후에도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네. 두 번이 아닌가? 하여튼 갔었는데 아, 전까지 후에 그 도서전은 좀 전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뭔가 좀 갈 길을 갈 바를 네. 잃어버린 듯한 막 그런 네네. 모습이 이제 할인이 안 되니까 그죠? 네네. 이제 할인 큰 할인이 안 되니까 이 어떤 그 캐릭터를 확 잃어버린 느낌? 네네. 근데 이번에 좀 갔다 오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첫날 갔는데요. 네. 느낌이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예년 첫날보다.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조금 약간 이른 저녁에 갔는데 네. 일단 그게 놀라웠고 그리고 갔는데 영부인께서 대통령 영부인께서 아, 네. 김정숙 여사님께서 이번에 오셨죠. 왔다 가셨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거의 오랜만이었고요. 네 그래서 첫날인데 느낌이 그리고 맨 중앙에 메인 자리에 이제 그 개인 책방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구석구석에 이야기들 새로운
방식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처럼 약간 박리담회 형식의 막 뭐 싸게 팔아치우는 이런 느낌은 네. 좀 없어서 네. 어 이거 뭔가 좀 그 전체적인 좀 그 어떤 톤이 이렇게 좀 컨셉이 이렇게 좀 어떤 컬러가 좀 맞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괜찮겠다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이제 정가제 이후에 판매가 아닌 어떤 진열이나 어떤 서적 소개 컨텐츠를 이제 큐레이팅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방식의 이야기를 좀 조금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의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네. 이번에 오신 그 독자분들은 정말 책을 그냥 네. 사러 오신 분들 어차피 할인이에요. 뭐 할인폭이 그렇게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네. 정말 이번에는 뭔가 책에 대한 애정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책이 나올지 또 이 도서전을 정말 즐기러 오신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분위기가 좀 네, 많이 달랐던 거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저희가 가면 특히 이제 막 2단 출판사들 맞아요. 막 엄청 그러네요. 있고, 그러니까 돈 네. 내면 다 받아주니까요. 네, 네, 네. 큰 출판사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네, 네 좀 이렇게 고루고루.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서점 이야기가 서점의 시대라는 아마 코너였을 거고 네 그럴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독립 서점들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네. 서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큐레이팅한 책들이 완판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서점 주인분들이 더 가져올 걸 이러면서 그러니까 근데 본인들도 예상을 네. 못했던 거죠. 도서전에 어떤 이런 서점 방식으로 참가하게 된 것도 조금 네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그냥 출판사들이 이렇게 막 그냥 오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러니까요. 네네 좋았어요. 굉장히 전략도 잘 짜셨고 네 홍보도 되게 잘하셨던 것 같고 이번에 그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시민 작가님하고 네. 그 누구죠? 7년의 밤을 쓰신 정유정 작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조 네 이제 그 가수시기도 하지만 그분도 서점을 운영하시는 네, 거예요. 작은 책방 운영하잖아요. 네네. 네 저 첫날 갔는데 예 사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네. 네, 샤이해가지고 줄이 맛도 많아서 네.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멀리서 네. 먼발치기 네, 멀리서 그냥 보고. 어, 예. 저도 그렇거든요. 네. 아 절대 안 나가 못 다가가고 먼발치기 네. 이렇게.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주말에 그랬겠죠. 못 가서 좀 아쉬웠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분들 중에도 아마 도서전 서울 국제 도서전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이번에 못 가셨다면 한번 내년에. 네. 꼭 가보시면 좋겠고 네. 저도 올해 못 갔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사실. 그러시구나. 네. 근데 뒤늦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도 꼭 가보려고요. 네. 내년에도 네, 또 좋은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말에도 와우 여기 홍대 와우북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우북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우북도 작년 이제 전까지 이후에 조금 맞아요. 그렇죠. 약간 네, 길을 잃은 느낌이 있었는데 또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또 탄력을 받아서 좀 더 좋게 이게 잘 꾸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맞아요. 좀 되고요. 그 사실 서울 국제 도서전 전에는 그러니까 뭐 전까지 전후든 어쨌든 네. 뭐 전 서울 국제 도서전보다 상대적으로는 항상 와우북이 훨씬 좋았거든요. 네, 네.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이기도 맞아요. 한 느낌도 있고 네, 네. 사람들도 훨씬 에너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야외라는 그런 환경이 주는 그런 생동감 같은 게 좀 어우러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판사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좀 더 활기차게 뭔가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거기 가보면 좀 더 자유롭고, 그쵸. 약간 그 홍대 딱 그 어떤 그쵸, 그런 약간 느낌, 그런 게 좀 네, 예술적인 있죠? 느낌도 있고, 네. 근데 도서전도 이런 정도의 어떤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도서전도 이 정도로 좀 어떤 새로운 생동감을 얻었다면 와우북은. 제가 볼 때는 이야기만 새롭게 발견하면 그러게요. 훨씬 더 생동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와우 와우북 홍대 정확히 명칭이 뭔지 제가 홍대 와우북 페스티벌인가 그러고 같은데, 도서 그쵸. 거리전이라고 이제 네네네. 여러 행사 중에 네. 거리전 행사가 있죠. 네. 네. 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네. 뭐 금책바 오시 들으시는 네네. 분들 네. 저희 현장 방문 B-3 어디 앞에서 모여라 그러게요. 네, 헛된 꿈을 제가 꿔봤습니다. 갈지 안 갈지도 잘 몰라요.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서울 국제 도서전 이야기까지도 좀 소소하게 나눠봤습니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 다룰 책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붉은 네. PD님께 예, 예.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항상 네. 우리 질문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네, 네, 네. 죄송해요. 네. 그 붉은 PD님께 네. 성서 혹은 성경은 어떤 의미가 담긴 책인가요? 뭐 그냥 편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네. 대로 네. 옛날에는 굉장히 애정의 대상이었고 네, 네. 지금은 지금까지는 아닌데 약간 지금은 좀 서먹서먹한 사이 서먹서먹하고 네. 네. 그냥 가끔은 네, 좀 약간 좀 네. 서로 관조하고 있는 아, 서로는 아닐 거예요. 저 혼자 성경은 항상 저를 좋아하는데 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나 어쨌든 많은 네.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겠지만 네. 그 성경에 막 그렇지 성경을 막 봐야지 공부해야지 네. 또 막 사랑해야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신앙을 특히 가지신 네. 분들 중에 더 그런 게 있는데 아, 물론 진보적인 분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네. 이렇게 답하신 게 저는 네. 저희가 지금 뭐 리허설 한 번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답하신 게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과 되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붉은 PD님에게도 네. 이 책이 되게 매력적으로. 그러니까 아, 어떤 의미에서는 네. 붉은 PD가 다시 성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제가 몇 주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성경을 다시 사랑하게 됐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네. 하비 콕스. 네. 세속도시라는 책으로 네. 거의 뭐 네,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네. 하버드 대학교 이제 신학 교수고요. 네.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이 책은 세속도시와 이제 이어서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제 원제는 How to Read the Bible 이거든요. 근데 세속 성서라고 제목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이 어떤 교파적이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붉은 PD님이나 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뭔가 안전하고 뭔가 모든 위험으로부터 다 신앙으로 다 극복해내고 읽어야 되는 어떤 성경 읽기가 아닌 그런 어떤 큐티 어떤 이런 묵상이 아닌 네. 정말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성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그럼에도 어떻게 성서가 의미 있는지를 얘기하는 뭐 그런 책으로서 저에겐 다가왔어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책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지난 5월에 나왔는데 원서는 한 2015년도에 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자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비 콕스, 뭐 하비 칵스 뭐 이렇게 불리는 것 같고요. 네, 1929년에 이제 태어나셨고요. 1929년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 세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산수가 많이 좀 딸리는데 네, 좀 80 거의 90세가 다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 이제 네. 어차피 2015년이면 뭐 2년 전이니까 네네. 거의 이제 생애를 돌아보며 어떤 평생에 이제 자신의 어떤 사상과 학문과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며 지금 다시 내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책이어서 뭐 추천사들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뭐 기념비적 저작이다.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신학자의 연구자와 초심자 모두에게 가치 있을 훌륭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뭐 신앙인 분들도 하셨고 뭐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 교수님도 추천하시고 이 책 자체가 사실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RH코리아라고 그냥 네. 일반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책 자체가 어떤 기독교 어떤 그 내부의 논리로 얘기하는 책이 전혀 아니라서 그렇죠. 그냥 인문학적으로 혹은 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 성서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과 관련 없이 읽으실 수 있는 그런 그렇군요.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자 자체가 사실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주 뭐 명문대 그냥 이렇게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책, 이 우리나라 책 부제도 하버드 석학 하비 콕스의 바이블 가이드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이 부제는 별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러네요. 네, 출판사에서는 세속적이네요. 네, 네. 뭐 세속 부제네요. 네. 네. 출판사에서는 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 신학계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뭐 이제 너무 진보적이고 거의 뭐 이제
복음주의로부터 거의 뭐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아주 이제 진보적이고 좀 급진적인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이제 거기서 세속도시라는 책이 34살에 쓰셨는데 34살이요? 네네. 네. 저랑 같은 나이에 어마어마하시네요. 네. 아, 참. 괜히 뭐 저희가 또 그러게요. 자괴감에 빠질 필요 아, 있겠습니까? 네. 뭐 네. 난 사람들은 난 사람들끼리 네네네. 또 사는 그러네요. 거고. 네.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예. 하버드대학교에서 이제 가르치시게 됐는데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네. 그 재밌는 게 미국 침례교 하면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요.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네네네. 그런 미국 침례교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예일대학교 그리고 이제 침례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주변 친구들이 많이 성공에 대해 미국 성공에 대해 되게 진보적이거든요. 성공의 쪽으로 이제 교단을 많이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비콕스 교수님은 그때 학생일 때 네. 남았습니다. 목회자 후보생으로 침례교회 남아서 이 책에도 드러나지만 어떤 진보와 보수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자의 어떤 이런 양력도 되게 독특하고요. 그래서 하버드 신학대학교에서 종교학이랑 사회윤리학을 가르치는데 이제 1965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냈는데 이게 이제 뭐 100만 부 이상 판매됐고 수십 개 나라 수십 이제 국으로 번역돼서 이제 완전히 이제 빵 뜬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네네. 뭐 현대 고전 느낌 아닙니까? 네네네. 네. 거의 뭐 하비콕스 하면 세계적인 신학자인 것 같아요. 네네. 타임즈에서도 네. 선정한 20세기 10대 신학자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 우리에게 뭐 익숙한 뭐 칼바르트 보네퍼를 잇는 그리고 뭐 아, 니버 네 니버와 틸리를 잇는 미국의 개신교 신학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교회에서는 많이 읽는 학자는 아니죠. 아무래도 천서학이 아니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워낙 진보적이고 하버드 신학대라고 하면은 뭐 아, 네. 우리나라 미국 신학교는 거의 보수적인 이제 어떤 복음주의 개혁주의 이런 신학교들 교수들만 많이 소개됐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의 좀 생애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아주 이 또 생애도 되게 독특하세요. 독특하고 아주 폭넓은 삶을 사셨어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콕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비콕스 교수님은 17세기 말 종교의 박해를 피하려 영국 웨일즈로부터 펜실베니아의 멜번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민해온 조셉 콕스의 어떤 가문의 출신이에요. 조셉 콕스요? 네네. 네. 그래서 멜번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원래 하비콕스 어렸을 때 꿈이었대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네네. 그러니까 뭐죠, 그렇죠?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제 유럽 역사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일대에 있을 때 이제 침례교 학생들이 성공회로 많이 막 옮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그냥 침례교에 남으면서 예일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대 신학대학교에서 박사 네. 학위를 받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이제 또 강의도 하고 하면서 독일 서베를린 그때 이제 그 동독과 서독 나눠져 분리되어 있을 때 네. 서베를린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에큐메니컬 협동 사역자를 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베를린 목사들도 만나고 그 베를린의 그런 동서독의 이런 어떤 의심이나 이런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동서독의 여러 뭐 검문들로부터 이제 하버드와 계속 긴밀한 몰래 뭐 교류를 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계속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의심 분자를 시켜서 유치장 신세에 처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칼바르트 교육의학 책도 막 열심히 읽고요. 보네포도 알게 되고 네. 독일 쪽으로 가서 뭐 그런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때 이제 에릭 바서만이라는 젊은 막시스트 학자를 만납니다. 네. 거기서 자기는 이제 크리스천 신학자로서 막시스트 학자와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게 자기 생애에 되게 큰 어떤 좀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큐메니컬에 대한 에큐메니컬 신학에 대한 어떤 이제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은 1960년 말에 보스턴에 들어와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은요. 네. 1970년대 정도에 일어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마틴 루터 킹의 어떤 그 몽고메리 버스 네. 보이콧 행진 때 그 사건에서 마틴 루터 킹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흑인들의 어떤 가난과 차별, 소외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백인 목사들, 흑인 목사들과 함께 이제 감옥에 유치장에 갇히는데요. 이때 얼마나 미국이 흑인 차별이 지금도 막 그런 흑인 차별이 막 있고 막 그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네.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 유치장에 백인과 흑인을 나눠서 목사들을 가뒀나 봐요. 아, 유치장에도. 네, 유치장에도. 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우리 같이 갇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겨우겨우 하는 거 보면서 흑인들의 관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그때 조금 이제 경험을 몸소 이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964년도에 이제 세속도시, 34살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내게 됐고요. 네. 1968년에 마틴 루터 킹이 이제 피살됩니다. 피살되고 나서 남미 멕시코로 떠나서 그때 이제 세 번째 사건, 해방신학을 만나게 됩니다. 해방신학이 이때, 그러니까 오히려 세속도시가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해방신학의 어떤 원류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그 구스타브 구테이르즈의 해방신학이라는 책이 이 세속도시 몇 년 이후에 나오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해방신학의 거의 선구자 같은 신학자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해방신학 공부를 하고 해방신학자들과 계속 토론하고 이게 이 하비콕스의 이후에 어떤 생애와 어떤 사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책에서도 해방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까 구스타프 구티에레즈의 해방신학이 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고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한 3-4년 후에 세속도시 3-4년 후에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속도시에서는 이제 어떤 도시의 세속화를 얘기하면서 교회가 제도적이거나 어떤 체제나 이런 걸로 또 교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인의 삶의 어떤 이야기와 개인의 삶의 구현을 통해서 잘 접근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에서 해방신학을 촉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일본 히로시마 방문하고 어떤 핵의 위험을 느끼면서 반전 운동도 하고 반핵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의 반열에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 평화나 이런 부분에 계속 기여를 하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 현장의 어떤 그런 경험을 신학적으로 이 저술로 아주 그러네요. 탁월하게 풀어내면서 네. 풍부한 삶을 살아온 정말 우리 세기에 탁월한 어떤 진보 신학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수십 권의 책을 당연히 쓰셨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아까 소개해드린 세속도시 있고요. 네. 뭐 종교의 미래라는 책도 있고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런 책도 있고요. 지금은 절판됐지만 영성, 음악, 여성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바보제라고 하는 뭐 축제를 좀 인간의 축제성 이런 걸 좀 다룬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비콕스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이제 실물을 우리 같이 보고 계신데 네. 어떠신가요? 이 겉 표지는 겉 표지는 네 뭐 그냥 뭐 그냥 무난 약간 무슨 사본 같은 걸 전 느낌으로 네네 약간 디자인을 했네요. 네 어떤 그 파피루스 뭐 네. 이런 그쵸. 성경 원본 뭐 이런 사본 이런 걸 보여준 느낌으로 좀 했고요. 약간 표지를 통해서는 책의 캐릭터는 좀 잘 좀 안 드러나는 느낌도 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보라색으로 이렇게 뭐 네. 좀 소개를 했고 한 400쪽 조금 안 되고요 책은. 예. 그래서 이 책은 말 그대로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얘기를 한 책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제 성서 자신의 어떤 생애를 돌아보면서 성서 읽기를 어떤 연대기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렸을 때 뭐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뭐 교회 선생님이나 뭐 목사님이나 뭐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 성경을 그 단순한 스토리로 읽는 이야기 단계를 첫 번째로 제시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학문적으로 비평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역사적 비평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소위 뭐 여러 이제 비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계를 두 번째 역사적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 단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성서의 역사성을 돌아보면서 계속 비평하는 것이죠. 그 성서 신학의 역사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고 이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함의된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네. 그런 이야기적으로 접하는 1차원적으로 좀 네네. 받아들이는 거라면 네.
커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비평 능력이 생기고 네. 어떤 이성이 좀 커지면서 네. 이제 그런 것과도 좀 약간 닿아 있네요. 그 흐름이.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창세기 뭐 6일 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저희가 다 그냥 문자대로 그냥 그 뭐 어떤 그냥 다 이야기 다 그냥 그대로 저희가 봤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렇죠. 네네 봤는데 이제 대학을 가고 뭐 대학을 가기도 전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실제로 이제 학문의 발전 또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것들과 함께 보다 보면 어 이거 이상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을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렇죠. 의심들 네. 그런 단계를 2단계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되게 독특한 저는 여기 이 책의 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하비콕스 교수님은 그 두 단계를 통과해서 영적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영적 단계. 읽기 단계. 네.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어떤 영성이라고 소개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하비콕스 교수가 진보적인 하버드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역사 비평이나 본문 비평, 이런 사본 비평 이런 모든 비평학적인 것들 평생을 연구했는데 여기서 약간 어느 이 책에서 약간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런데 읽다 보면은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읽기라는 게 하비쿠스가 얘기하듯이 다시 뭐 내면적이고 내향적인 뭐 개인적인 읽기를 하자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이야기 단계와 역사적 단계를 통과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제 읽는 이런 성서의 어떤 초청에 우리가 응대하면서 성서 이야기를 함께 살아내는 제3의 어떤 독자이자 함께 가는 인물로서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독특한... 보수적인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영적 읽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럼에도 영적이라는 네. 단어를 썼다는 네네.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진보적이고 신학적인 학문적인 것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다시 배격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들을 아우르는 그럼에도 어떤 신앙의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신비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여기에서 이 하비쿠스 저자의 네. 평생의 어떤 그 공부 여정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방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네. 오순절 신학 이런 것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쪽에 아주 조예가 깊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운동 성령을 통한 어떤 개인과 공동체의 어떤 뭐 저항과 회복 충만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이성적이고 어떤 뭐 비평적인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성서 읽기의 어떤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이 아래에 있는 이런 우리 공동체 개인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 자리 우리가 처한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서를 읽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66권 전체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뭐 주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기, 욥기, 예언서, 복음서,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창세기는 자료 분서이라고 하는 창세기가 여러 구비 전승을 하나로 묶은 어떤 것이라는 어떤 진보적인 이론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출애굽기는 성서 고고학 뭐 여호수아의 어떤 폭력적인 이런 이야기는 내러티브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얘기를 하고 욥기는 문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어떤 시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언서는 양식 분석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다 들어가서 복음서는 편집사와 번역사 이런 걸 해서 역사적 예수에 관한 학문적인 논의를 통과해서 네. 의미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다음으로 이제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 네. 제국비평, 뭐 제국학 통과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성서에 포함될 수 있었는가 요한계시록의 이런 묵시문학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경화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수적인 성경 강해라든지 성경 주석 책과는 완전 다른 게 이게 역사 비평을 자기는 넘어서서 영적 단계 성경 읽기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완전히 역사 비평을
평생을 연구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할 만큼의 아주 집약적이고 아주 농축적인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탁월한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본문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막 은혜를 받고 아, 이 본문 야, 주님 막 말씀하셨어 막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내면적인 은혜를 받는 책이 아니고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 속에서 바라보는 성서가 어떤 책일지를 그대로 직면하면서 그럼에도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성서의 다양한 장르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어떻게 이게 나에게 영적인 책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를 계속 씨름하는 분투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주 이제 차별성 있는 책이고 정말 평생을 연구한 노장 어떤 권위자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그래서 되게 보면 제목 보면 되게 개론서 같잖아요. 성경 네, 어떻게 읽을 네, 것인가 그쵸. 이런 개론서도 되게 많잖아요. 인문서. 네, 맞죠. 네. 네네.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문서나 개론서일수록 평생을 연구한 학자가 써야 된다. 모든 게 담기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걸맞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집약된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봐도 각 뭐 간 권마다 창세기 뭐 출애굽기 뭐 여호수아 욥기 뭐 각각에 따라 그 읽는 그 해석 비평학 해석학 네 툴 방법론 이런 것들 방법론이 네. 되게 탄탄하게 그러니까요 딱 자리를 잡고 네. 있으면서 이제 용두쌤 요약해 주신 대로 그럼에도 네 그렇죠 그것과 함께 그럼에도 어떤 영적 읽기를 시도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결론에서 이제 좀 그 논의들을 좀 이게 모으는 얘기들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마지막 챕터가 저는 아주 제일 좋았는데 여기가 백미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그쵸. 문제고 많은 사람들 특히 새 속에서 보면 이 오늘날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맨 처음에 하비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아, 네. 이거 제가 저한테 너무 저도 충격이어서 이게 오늘날 어떻게 성서를 읽을 것인가가 이제 10장이고요. 마지막 그 이후 챕터가 나가며라는 마지막 네. 결론부인데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평소 자주 그렇듯 몇몇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내게 물어왔다. 내가 성서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고 친구들에게 답하자 어떤 친구들은 좀 놀란 표정이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관심을 표현했지만 두어 명은 내가 그런 미심쩍은 프로젝트에 시간을 쓴다는 사실에 적극적으로 의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비콕스 자체가 일반 대학의 교수로 평생을 살아왔고 동료들도 다 어떤 신앙인들 뿐만 아니고 그냥 다른 타종교인 그냥 뭐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성서를 그럼에도 어떻게 의미가 있을 것인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그 10장과 마지막 나가며 챕터가 백미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성서가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면 결국 타자와 함께 읽는 것이 의미가 있다. 타자라는 것은 네. 또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타자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이기 때문에 타자와 함께 성서를 읽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저는 아주 탁월하고 저는 이렇게 정리한 거는 처음이어서 첫 번째는 이제 디트리 보네퍼가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첫 번째 대상 그 타자라고 하는 대상을 세 가지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은 아래로부터 성서를 읽는 이들. 그러니까 고통에 처해 있고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지금 세계적으로 따지면 난민들, 뭐 흑인들, 뭐 민중들, 뭐 여러 고통받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통을 받았던 어떤 유가족들, 뭐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네. 이런 분들 아래로부터 보는 이들과 함께 성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신앙을 견지한 채 성서를 읽는 이들. 이것도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타종교인. 그래서 여기에서 책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도가 예수를 읽은 어떻게 읽었는지 아, 네. 타종교인이 성서를 어떻게 읽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 셋째로는 성서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는 이들 문학가들입니다. 시인, 소설가, 예술가, 영화인들
이들이 성서를 어떻게 보는지. 이들이 보는 성서는 사실 되게 이게 좀 도발적이고 네. 완전히 막 이게 전복적이고 완전히 이제 막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들과 함께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해요. 저는 이 세 가지 그룹이 제가 성서를 읽을 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신앙인 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사실 염두에 두지 않는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단은 나 개인, 나 개인의 오늘의 어떤 은혜와 필요를 위해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게 보자면 그냥 우리 교회, 속한 교회, 뭐 가정, 뭐 이런 그냥 소속된 작은 공동체를 생각할 텐데 이 세 가지 구체적인 그룹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주는 게 저는 아주 되게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좀 다가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성서의 문학성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성서와 대화하기를 되게 강조해요. 성서는 열린 어떤 초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성서를 문학, 이 어떤 예술 작품으로 이렇게 쭉 넓히는 차원이 저에게는 되게 익숙했고 그래서 어떤 이 성경, 보수 신학적인 성경의 정경적인 성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인문학적인 성서의 맥락에서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개신교 신앙인 혹은 신학자로서 어떻게 이 노장에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신학자도 아니고 동방정교회 신학자도 아니고 개신교 신학자잖아요. 성공의 신학자도 아니고 그것에 이제 그 구분이 있을 텐데 개신교라는 것은 정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적인 그 종교개혁의 모토를 네. 붙드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생애 정말 아주 말년에 결국 얘기하는 것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저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함께 성서를 읽어야 할 그 타자의 세 그룹의 타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도 인상적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주로 보는 그 개신교인들 네. 기독교인들은 뭔가 성경에서 계속 답을 찾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런 거에 익숙한 그런 성경 독해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참 난감한 성경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 그러니까 막 그 어떤 네. 어떤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어떤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네네. 예를 들자면 예전 같은 경우 그 마틴 스콜세지가 아. 그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건 뭐 그런 보수적인 그 시각에서 뭐 거의 뭐 반대로 재판이거든요. 네, 영화가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와가지고 네, 그 마리아랑 결혼하고 네, 네. 막 이래요. 그래서 막 극장 앞에서 막 진치고 막 이랬는데 네, 막 부들부들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비콕스는 그렇게 읽는 이들과의 교류를 쉬지 말라 멈추지 말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마음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불꽃 PD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영화 팟캐스트도 하시고. 소설도 좋아하시고 하는데 시인들, 소설가들, 네. 영화인들이 성서를 읽는 것을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성서가 네. 교회 공동체에게만 주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계속 세상의 이방인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확산되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명령이고 그렇다면 성서 자체가 엄청나게 위험하고 도발적인 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책일 텐데 그래서 이 하비콕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서인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판 번역도 너희 안에 있다고 했는데 하비콕스는 그게 너희 안에가 아니고 너희 사이에가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교제 관계,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추천사를 소개해드렸지만 입문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한 게 신학이라든지 성서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 만족할 만큼 아주 탁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책 중간중간마다 챕터마다 공부를 위한 팁 이렇게 해서 그래요? 친절하게 소개를 쫙 하고 자기가 공부해온
좋은 책들을 쫙 소개해놨어요. 천상 선생님이네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쉽게 읽히고 도움이 될지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번역도 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읽혀요. 너무 잘 읽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성서를 문화인들과 같이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 작품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자가. 그래서 계속 공부를 위한 팁, 이게 정말 꿀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소개된 자료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어떤 목록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이 어떤 점에서 좋고 이 주석이 어떤 점에서 좋고 이런 거를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같은 초심자에게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이런 가이드가. 책이 참 무서운 책인 것 같아요. 그 전문가들에게는 통찰을 제공하는데 또 뭐랄까 입문자들에게는 기본도 제공하는 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참 이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역량인 거죠. 네, 이게 뭐 제목 우리나라에도 사실 뭐 성서가 그렇게 뭐 이제 인기 있는 사실은 뭐 어떤 키워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뭐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크게 이렇게 막 이슈가 되거나 막 이렇게 팔리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고요. 물론 내용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책 가지고 막 부들부들하면서 이거 사단의 막 그 어떤 자유주의 마귀의 신 설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완전 진보적인 신앙 이런 판형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충분히 너무나 통찰이 너무 깊고요. 네, 정말 저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금책발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 한번 제가 뭐 지금 본론을 얘기를 깊이 못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서 하나하나를 그 장르에 맞는 방법론으로 다루는 게 정말 또 아주 탁월하거든요. 거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예를 들면 와 이런 성경을 이렇게 읽구나. 그리고 이게 일반 학계에서는 이게 어떤 기본이구나. 이런 것부터 되게 충격도 받을 수도 있고 도전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성서 관련된 읽기에 독서의 지평을 확 넓혀주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분은 막 기절할 수도 있고 막 어떤 분은 막 도망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 번째 부류인 그 문학가들, 예술가들과 함께 읽는 어떤 예술가들이 읽는 방식으로의 그 이야기로 하여튼 그들과 성경을 읽는 거 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각난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요? 주제 사람하고라는 작가인데요. 네. 그 카인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주제 사람하고는 그 눈먼 자들의 도시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화로도 봤는데. 네네. 그렇죠? 네. 이 카인도 이 작가가 말년에 마지막 작품으로 썼던 작품이에요. 주제 사람하고가. 그러니까 노년에 정말 마지막 마지막 유작인 거죠. 카인이. 혹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카인을.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주제 사람하고는 그 전에도 쓴 소설 중에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책 그 소설을 쓰셨어요. 아. 이 책도 거의 어떤 수준이냐면 아까 그 그 스콜세지 작품 이상으로 거의 예수를 막 전복적으로 막 일관해버리는 아까도 부들부들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읽을 만한 그런 소설을 쓰신 분인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카인이 떠올랐는데 아까 하나는 그 이제 예술인들, 문학가들이 읽는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 로서 생각이 났고요. 네. 이 카인이 이 카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벨과 뭐 이렇게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잖아요. 카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창세기에 그 막 시간 워프 타임리프를 막 하면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런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니면서 그런 막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막 만나요. 와. 그러면서 그 카인이 그 보는 모든 그 뭐랄까요 성경 인물들의 행위를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그래 전복적으로 읽어요. 네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주제 사람하고도 마지막에 거의 노년에 이거 쓴 거잖아요. 네네. 일종의 대가들이 그 말년에 가서 쓰는 어떤 그 사상 혹은 책들이 이제 있으면.
그 몇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웠던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뭐랄까 좀 약간 좀 부드러워지고 약간 초월한 그죠 약간 초월하면 듯한 그런 네네. 것도 나오면서 굉장히 유해지고 그렇게 스무스해지는 네네. 작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주제 사람하고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 날이 그러니까 완 더 그쵸 거칠고 그 날이 무뎌지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네네. 근데 이제 그냥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죠. 하비 콕스는 좀 그런 느낌 주제 사람하고 같은 느낌은 아니나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또 이 사람만의 사실 90세가 넘은 넘었나요? 거의 넘어 거의 90세에 가까운 이 노학자가 야, 이 쓰는 이 책의 어떤 뭐랄까 깊이 역량 또 막 통찰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그러니까,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저는 연결되는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저 공감이 되는데 맨 처음에 딱 보면서 영적 읽기를 갑자기 딱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 게 단어를 채택하는 것도 좀 범상치 않아요. 그냥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고 나서야 알 수 있는 어떤 그 신비에 대한 여기서 이제 하비 콕스는 그것을 성령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비에 자기 자신을 기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노년에 오히려 좀 속박을 풀어버리고 그런 어떤 좀 자유로움 이런 것들도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순절 전통과 어떤 해방신학 전통에서의 어떤 개인의 충만함 어떤 이런 영성 이런 것들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성주의자로 이제 매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차원 오히려 우리나라는 보수적인 신학 하시는 분들이 이성주의자로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차원들 신비적인 그런 신앙의 부분들을 남겨야 되는데 본인도 결국 그 어떤 신비 위에 초월 위에 서 있는 것인데 마치 막 모든 학문의 이성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수적인 분들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분은 진보적인 신학을 평생을 추구했는데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보수적인 아까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완전 이성적으로 치우쳐 버릴 수도 있는데 아주 또 이상한 방향으로 영적으로 막 맞아요. 치닫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그런 분들이 많고 보수적이면서 이성적인 분들은 많진 않은데 아무튼 그런 균형을 사실은 어떤 이런 모든 전통을 포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여러 그런 어떤 조각들이 이분은 너무나도 정말 거대한 그림으로 이제 너무 넉넉하게 그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아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소개해 주셨지만 이분의 생애가 범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어떤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도 만나고 중요한 사건들도 경험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사실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학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학문에 함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비난하고 싶지도 않아요. 꼭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지성인의 역할이 있다고. 그렇죠.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의 어떤 생애 경험에 굉장히 충실하게 반응한 느낌이랄까. 결국 그 양심에 따르고 거기에 결국 자기의 학문 방향도 뭐 재설정하고 또 끊임없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978년 여름에 히로시마 방문했을 때 원폭 기념재단에 꽃다발을 바친 뒤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다리가 굳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뜻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굳어지면 갑자기 지났네 이렇게 그냥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러지? 지나갈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간순간에 이 현장의 어떤 그 어떤 실존에 되게 충실한 학자 같아요. 그러니까 생에 대한 어떤 자기 생에도 그렇고 남의 타인의 생에 대한 어떤 그런 뜨거움이 좀 있는 사람 같고 굉장히 좋은 분이지 않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비 콕스 세속도시라는 책은 정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죠, 사실. 많이 들었는데 하비 콕스를 소개받은 적은 거의 뭐 없고 그냥 이제 오히려 인문학적인 학자로 소개를 받는데 정말 저는 뭐 신학뿐만이 아니고 이 신앙을 하는 분들은 한 번은 접해봐야 될 그런 학자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그 남성의 지배 계층에 있는 남성 중심의 신학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고 본인도 본인의 이론을 반성하시고 세속도시가 이번에 다시 우리나라에 나온 거 25년 5주년 서문이 있거든요. 그 서문에서도 세속도시를 25년 전에 내고 나서 그런 것들도 다시 또 이렇게 반추하세요. 그런 거 볼 때도 아주 이제
자기 반성도 되게 잘하는 학자 같고, 그래서 뭐 여러 이제 해방신학을 사실은 받아들였다는 것은 수많은 이제 어떤 포스트모던적인 이론들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이렇게 결국은 이게 신앙을 이렇게 마지막에 붙드는 이런 모습이 저에겐 되게 좀 독특했고, 네, 감동스럽기까지 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만 좀 한 가지 하고 싶은데, 그냥 이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스스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제가 불곰 PD님께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 네. 나에게 성서가 성경이 어떤 의미였지? 이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읽어왔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약간 좀 원초적인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비콕스 이 교수님의 정체성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뭐 침략의 목사, 종교사회학자, 뭐 진보적인 신학자, 반전, 반핵 운동가, 해방신학, 오순절 신학의 뭐 선구적인 뭐 이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런 정체성에 다양하게 성서를 읽어온 것 같거든요. 이분은 또 어떤 이 현장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런데 저 혹은 저와 비슷한 이 우리나라에 사는 네. 이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떤 일면적인 정체성으로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혹시 배워온 건 아닌지. 그렇죠.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네네. 네. 그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나의 정체성의 어떤 자유를 부여하면서 정말 성서를 정말 이 세상 세속 한복판에서 어떻게 다시 읽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하비콕스 교수님이 쓰신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RHK의 그 RH코리아라는 일반 출판사에 나온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해봤는데요.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예, 하고 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비콕스의 대표작 세속 도시에 견줄 만한 정말 평생을 연구한 노학자의 세속 성서 네,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서를 읽을지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책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좀 이 책을 좀 더 정말 좀 면밀히 잘 읽어보고 싶다. 다시 한번 네. 제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읽고 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저의 성경에 대한 애정과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네. 한번 이렇게 좀 저 자신을 한번 실험해보면 아 재밌겠다.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네. 이 책의 341쪽에 있는 네. 부분을 읽어드리고 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이런 찌름과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읽을게요. 네. 도대체 왜 나는 이 이상한 옛 모음집, 성경인 거죠? 옛 모음집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을 쓰느라고 시간을 써야 하는가? 한 가지 답은 성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돕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또 있다. 성서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종교의 전통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나뉠 수 없는 관계임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성서는 문명사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빚어왔다. 파멸을 향해서든 축복을 향해서든, 아니 실제로는 양쪽 모두 조금씩, 성서는 서구 문명의 제도들과 가치관들과 세계관뿐만 아니라 최근 역사에서는 전 세계의 그것들까지도 형성해왔다. 성서는 우리 언어와 문학, 우리 예술과 음악 전체를 통해 울려 퍼진다. 성서는 우리 신경에 침투했고 우리 피부 아래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성서는 우리 생각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성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자기 생을 바치는 사람들조차 성서에 의해 빚어진다. 요약하자면 거기서 탈출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과 씨름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금요일 책에 빠지다 5회 하비콕스의 성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